2016 홍의장군 100TV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이번 경기는 8강전 마지막 경기 원주 동부와 서울 SK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 승자가 4강전 막차를 타게 되겠고 그렇죠. 앞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삼성과 SK 경기를 바로 다음 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팀이 이기는 팀은 지금 이제 전자랜드가 선착에 있거든요. 네. 전자랜드와 이제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 원주 동부 입장에서나 반드시 서울 SK나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요. 먼저 원주 동부입니다. 장민규, 김명완, 전우현, 김재현, 홍석준, 박찬웅, 이혁주, 이민규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주 동부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오리온이 거뒀던 성적 그대로 조별예선 4전 전승을 거두고 지금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5연승의 질주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 분위기 자체를 살아올릴 수 있는 원주 동부인데요. 네. 뭐 SK 전력이 그렇게 또 떨어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SK는 물고 물리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공방률까지 따지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8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에 맞대가는 서울 SK입니다. 임선우, 김준, 정호인, 이재욱, 김무빈, 오대성, 조재윤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동부는 A조 1위, 그 다음에 SK는 B조 2위를 차지했는데 네. SK는 B조 2위가 세 팀이 3승 1패로 동률을 이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방률까지 따지는 가운데 지금 2위로서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 SK가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원주 동부와 서울 SK 이 경기의 승자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조 1위로서 KGC를 꺾고 4강이 먼저 안착한 전자랜드와 4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앞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양 팀의 색깔이 앞에 경기 삼성과 오리온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가드진이 좀 더 좋고 그렇죠. 예, 지금 방금처럼 예, 저렇게 김무빈 돌파, 예, 시작과 동시에 돌파라는 선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부는 반대로 이혁주 선수와 장민규 선수 두 선수가 좀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오리온과 차이가 있다면 이혁주 선수나 장민규 선수가 조금은 움직임이 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운동 능력이 좋은 장신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이번 골밑슛 실패. 리바운드 서울 SK. 하지만 서울 SK 득점력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조재현 올라갑니다. 여기서 파울. 자, 이것도 투샷을 얻어냅니다. 조재현 선수가 어제 마지막 게임 LG와의 게임에서 정말로 돌파를 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오. 마지막까지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자유투 투샷만 얻어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서울 SK. 두 번째 자유투. 앞선 경기에서 보셨겠지만 이 토너먼트인 만큼 자유투의 중요성은 정말 강합니다. 오. 조재인 두 번의 자유투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 2대0 앞서 나갑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네. 전우현 장민규에게 장민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장민규 선수가 지금 이제 동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민규, 이혁주가 버티고 있는 이 골밑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 두 선수가 체격 조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저 정신을 가지고서 밀고 들어가거든요. 네. 밀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지금 SK 선수들은 좀 예비지 않습니까? 네. 밀릴 수밖에 없는데 몸으로 부딪혔을 때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득점 아니면 파워를 얻어내면서 동부가 승승 장구했거든요. 네. 장민규의 첫 번째 자유투 실패. 두 번째 아이고. 자유투는 백보드 위로 맞고 말았습니다. 좀 대조적인 장면이 SK는 자유투를 두 개 다 성공하면서 네. 2점을 올린 반면에 동부는 자유투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우선 초반 흐름은 SK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에 드리블이 부정확했고요. 여기서 치열한 공다툼. 여기서 헤드볼이 선택됩니다. 두 선수가 아주 격렬하게 볼다툼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네. 결선 토너먼트다 보니까 볼에 대한 집착력이 네.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선전보다는요. 전우현과 조재윤의 충돌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45도 지점에서 박찬욱 돌파를 했습니다만 너무 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역습 SK 전진 패스 읽어냅니다. 패스 타이밍이 늦으면서 그렇죠. 스틸을 당했습니다. 김재현 골밑 패스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네. 바스켓 카운트. 동점과 동시에 추가 자유투를 가져가는 원주 동부. 자, 여기서 패스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손을 뻗어서 림을 노려봤습니다.
박찬웅. 박찬웅의 추가 자유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장민규. 바운드 패스 이후에 인슛이 살짝 빗나가네요. 지금은 좀 묘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간혹처럼 장면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심판이 머리 맞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렇죠. 심판 머리 잡는 장면도 나왔고 그전에 일단 이혁주가 리바운드가 좋았고요. 아이고. 저렇게 되면 공격권 원주동부 외곽으로 오픈. 하지만 스스로 조절해봅니다. 골밑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이혁주 리바운드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두 개 연속 가져갑니다. 이혁주. 골밑이 확실히 강한 동부의 느낌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내린 걸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혁주가 끝까지 손을 뻗어서 득점 성공까지 멋진 세레모니. 그렇죠. 높이와 힘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네. 이게 추가 자유투를 얻어서 그게 실패한 다음에 공정적 리바운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자유투 성공 점수 5-2.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공격에 5점을 올린 겁니다. 네. 초등 대회에서는 3점 슛이었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5점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많은 득점이죠. 보기 드문 장면으로 그렇죠. 수십 건 만에 역전에 성공한 원주동부. 그렇죠. 프로에서도 한 번의 공격에 5점 올리는 장면은 쉽지 않은데 네. 3점이 없는 경기에서 5점 올렸다. 동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습니다. 그렇죠. 패스 좋습니다. 김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네. 5-4. 확실히 팀 컬러가 양 팀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SK는 이제 그런 흐름을 내줬던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네. 그런 득점을 쉽게 올렸습니다. 스피디한 농구를 보여주는 SK 그리고 힘의 농구를 보여주는 동부. 길게 연계된 걸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그리고 골밑 슛 성공. SK 수비가 장민규 선수의 돌파에 집중되다 보니까 네. 공격 리바운드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동부는 그걸 갖다 잘 활용하면서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렇죠. 풀코트 프레스를 이겨냅니다. 오른쪽에 조재현 오픈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혁주를 앞대고 있는데요. 높게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 김준. 다시 외곽으로. 돌파하는 과정 임선우. 파울을 얻어냅니다. 준의 득점. 양팀 선수들이 골밑 슛 득점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박진감이 넘치죠. 네. 박진우 선수가 좀 다친 것 같은데요. 일단 박찬욱 선수는 벤치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단 코트 밖으로 떠났고요. 네. 자, 경기는 진행됩니다. 공격권 서울 SK. 임선욱. 다시 한번 45도 각도로 김준. 김준 올라갔습니다. 김준 조금 길었는데요. 리바운드 다툼 가져오는 원주동부. 홍석준 조금 판단이 늦었는데 잘 봤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단독 돌파 올라갔습니다. 득점 성공. 9-4.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장민규 선수와 이혁주 선수 중심의 팀이었는데 네. 저렇게 다른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해준다면 준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좋은 딥파 그리고 이재욱까지 딜파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추격을 시작하는 SK. 베이크 정말 좋았습니다. 네. 3점 차. 양팀 치열한 모습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골밑 슛 들어갑니다. 점수 11-6. 1분 사이 양팀 선수들의 득점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재욱 외곽으로 임선우. 동부도 스피디한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그렇죠. 김준 다시 외곽에 임선우. 임선우 단독 돌파 과정 여기서 파울 얻어냅니다. 지금 뭐 다른 조 중에 결과 다른 조 이제 결선 토너먼트 결과 중에 SK와 IG는 6-3으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전 중인데 11-6이에요. 방금 이런 빠른 플레이가 나오면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의 박진감이 정말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볼 틈새 없이 바로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속공으로 득점을 기록해줬습니다. SK의 작전 타임.
점수 5점 차. 하지만 지금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5점 차가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SK처럼 빠른 공격이라면 언제든지 득점을 뒤집을 수 있고 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 어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34점을 넣었거든요. 네. 이번 대회 예선 저학년 부의 예선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동부와 LG, SK 어제 상대했던 LG와 동부 네. 현재 동부의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네. 득점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빠른 돌파에 의한 득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5점이라는 건 뒤집을 수 있다는 건 보여준 어제 경기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부는 안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5점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스피디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잘 완성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다만 SK 같은 경우에는 이혁주 선수가 골 밑에 버틸 때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의 공격 그대로 리바운드 가져오는 원주동부. 왼쪽에 전우현. 전우현이 먼 거리에서 과감한 시도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SK. 김무빈. 조재훈이 앞쪽에 있는데요. 백코트가 빠른 원주동부. 하지만 김무빈 직접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혁주 리바운드. 오, 선수들이 유로스텝 비슷하게 네. 스텝을 밟고 올라가네요. 김재현.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죠.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동부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SK가 좀 빨리 트랜지션 네. 게임을 하고 빠르게 이제 공수 전환을 하고 있는데 동부가 그게 말리다 보면 자기들 페이스대로 못 가는 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저런 실책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팀 컬러대로 네. 플레이를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맞대응한다고 같이 스피디하이 가서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공 기회에서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네. 하지만 속공 기회가 아니라면 템포를 죽이면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동부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SK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저런 실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어떤 한 선수를 필두로 해서 그런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한 원주동부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드가 동부가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네. 약점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헤드볼. 와, 4명 5명이 모여서 헤드볼을 또 만드네요. 몸집이 작은 임선우지만 끝까지 공을 지켜내면서 공격권은 네. SK. 강한 프레셔를 주고 있습니다. 원주동부. 임선우. SK 입장에서 임선우가 그런 템포 조절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임선우. 조재윤. 스크린을 받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틸 성공. 다시 한번 스틸. 조재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성공합니다. 조재윤 선수가 뺏겼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네요. 네. 그리고 조재윤 선수 제스처가 재밌죠. 그렇죠. 여기서 조재윤의 돌파. 네. 여기서 홍석준이 잘 빼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오. 김준이 단독 돌파 하지만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터치아웃 되지 않았는데요. 공을 살려냅니다. 원주동부 지금도 오히려 그렇죠. 천천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 앞에 수비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좀 돌아서면서 갈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탑에서 임선우 왼쪽 45도 각도로 김준 임선우 다시 조재윤. 아, 조재윤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양 팀이 모두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지금 전반전 2분 이후부터는 많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파울이 많이 나오면서 득점력이 좀 떨어졌고요. 네. 조재훈의 드리블이 좋았고 지금은 처음에 공만 딱 쳤는데 네. 다리를 치게 되면서 파울이 나왔네요. 김석준의 파울. 골권의 SK. 김준 골밑슛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조재훈. 본인이 직접 단독 돌파. 오. 지금 수비 숫자가 많은 곳으로 과감한 돌파를 보여줬던 조재윤. 자, 이제 팀 파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광판에는 지금 이곳이 원주동부 홈이다 보니까 다섯 개의 파울까지 표시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팀 파울이 걸렸습니다. 네. 외곽으로 임선우. 착하게 이제 하나를 만들기 준비하는데 김준 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으로 시간 여유 있습니다. 조재윤 스크린 받고 본인이 직접 골밑까지 하지만 여기서 블락. 이혁주 선수가 마지막에 몸을 빼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네요. 그렇네요. 방금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순간에서 착각한 것 같고
그 지금 SK 공격 중심이 돌파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부가 좀 미들라인 근처에서만 딱 수비를 잡고 돌파를 그렇죠. 좀 막아내는 그런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선우 돌파 과정. 그래도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이제 샤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선우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충돌하는 소리가 꽤 크게 이거 중계석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유투가 늘어나는 거죠. 영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샤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선우가 상대편에게 파울을 유도하는 아주 인상적인 그렇죠.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몸으로 부딪히고 들어가면서 네. 네. 조금만 더 빨리 자리를 잡았다면 그렇죠. 네. 공격자 파울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선우 자유투 성공률이 좋기 때문에 유도했던 작전이 적중합니다. SK는 자유투 성공률이 높네요. 네. 점수 11대 7. 두 번째 자유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SK 임선우 본인 단독 대표 다시 올라갔는데요. 이번 리바운드는 원주동부. 조금은 급했던 플레이였는데 이제 남은 시간 10초. 다시 한번 패스 좋습니다. 골밑 슛 들어갑니다. 원주동부 점수 13대 7. 좋은 플레이로 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 플레이를 하나 더 준비시키고 있는 SK. 자 여기서 패스가 좋았고 득점까지 마무리. 자 이후 헤드볼 과정이 있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경기 막판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는데 네. 신경파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실점까지 이어지면서 13대 7로 뒤지면서 네, 전반을 마무리했네요. 동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반전 마무리였고 SK에서는 조금 아쉬운 전반전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이 모두 실력이나 이런 팀 전술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전엔 더 재미난 경기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원주입니다.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라이벌. 그들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이 흘려질 땀. 그리고 그 땀을 채워줄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최고를 최고로 채워라. 나의 상대는 없다. Gatorade. 이곳은 다시 원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원주 동부와 서울 SK 양팀 응원단의 응원 열기도 지금 10개 팀 가운데 탑5 안에 꼽힐 것 같아요. 탑3 정도 되겠죠. 네. 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서 바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네. 또 더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좀 홈코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본부석 뒤에 있는 SK와 중계석 뒤에 있는 동부의 응원전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서울 SK 원주 동부 점수 네. 6점 차. 또 중계 화면에 잡히면 전광판에도 나오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전광판을 나오는 자기들의 모습들을 또 많이 즐기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 원주 동부 프로팀 홈 경기에서 홈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이제 관중들에게도 줄 수 있는 새로운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공격권 후반전 공격권 원주 동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점수는 6점 차. 8강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 후반전 시작됩니다. 후반전에서 어느 팀이 먼저 득점을 올리느냐도 이번 경기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아. 지금 이혁지 선수가 노리고 발을 맞췄는데 본인 발에 다시 맞았어요. 네. 아주 귀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본인도 약간 어이없는지 네. 웃음을 지으면서 나갔죠. 브레이크를 잘 잡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발을 보고 던졌는데 아이고 발에 맞아 빼지 못했습니다. 역주 귀여운 장면을 연출시켰네요. 그 사이 파울이 벌어졌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공격권은 SK 자유투 투샷. 임선우가 자유투 두 개를 가져갑니다. 이 강한 SK 가드진의 핵심이 또 임선우인데요.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본인만의 이 독특한 폼으로 이 자유투 성공률을 높게 가져가는 임선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시킵니다. SK가 이제 후반전 첫 번째 득점 올리면서 추격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13대 9, 4점 차. 동부는 또 여기에 반격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장민규 천천히 조절합니다. 아 여기서 드리블 미스. 김무빈이 가져왔고 왼쪽에 조재윤을 잘 봤습니다. 조재윤 단독 돌파 수비라인 님이 올라왔습니다. 오호.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던 원주동부.
전우현 선수가 네. 백코트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스피디한 공격이 있고 돌파력이 좋은 조재훈의 돌파였는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완벽한 블락이네요. 네. 오. 하지만 그 사이 서울 SK 바스켓 카운트 김준이 가져갑니다. 점수 13-11 추가 자유투까지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었죠. 네. 네. 자유투까지 성공한다면 1점 차가 되는데요. 사실 방금 전 속공이 실패하면서 자칫 내어줄 수 있었는데요. 추가 자유투 실패 공격권 소유권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헤드볼. 아, SK 볼 때 되겠네요. SK가 이 헤드볼 이후에 공격권까지 가져갑니다. SK 중등부 선수들로 보이는데요. SK 중등부도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리바운드 이혁주. 자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장민규 단독 돌파 조금 짧았습니다. 김무빈 속공 찬스 역시나 조재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다시 한번 외곽포 짧았습니다. 전우연 아이고 마음이 급하네요. 하지만 이제 시도는 좋았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하다가 놓쳤는데 네. 자 여기서 이게 바스켓 네. 카운트 장면인데 그렇죠. 김준이 김준이 팔로스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유있게 마무리를 잘해줬죠. 네. 그 이후 장면 공격 상황에서 아쉽게 무산됐었고 이대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공격권 동부 전우현 단독 돌파 장민규에게 잘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조재훈의 수비 이 과정에서 파울. 조재훈의 파울 점수는 13-11 공격권 원주 동부 남은 시간은 4분 30초가량 전우현 공간을 봤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비라인을 읽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전우현 45도 각도로 턴 동작 좋습니다. 그리고 열려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부족한데요. 자 이제 투샷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자유투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멋졌네요. 네. 와. 김재현의 좋은 돌파가 다시 한번 불을 뿜습니다. 자, 여기서 도움을 받고 공간을 잘 보고 잘 올라갔었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 실패 김재현. 점수차가 두 점차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넣어줘야 되는 동부인데요. 김재현 두 번째 자유투. 바운드 된 이후에 터치아웃. 이혁주 선수가 그래도 리바운드에 가담해주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김준의 터치아웃으로 공격권은 원주동부. 바운드 패스. 너무 좁은 공간에 패스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는데요. 네. 이대로 공격권이 다시 넘어갑니다. 임선우부터. 김준. 김준의 단독 돌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턴오버. 이제 조금씩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반에 뭐 빠른 공수 전환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네. 전반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네. 조금은 지금은 침체가 돼 있죠. 자, SK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제 추격을 위한 작전은 아무래도 벤치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SK가 이제 흐름을 타면서 그 2점 차까지 좁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반격을 한 번 더 해서 동점을 만들기 위한 작전 타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동부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조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아, 이 장면은 너무 네. 인상적이네요. 이혁주 선수. 맞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준이 얻어내는 바스켓 카운트까지. 아, 또 김준 선수가 바스켓 카운트를 정말 많이 따냅니다. 지난 경기 AG와의 어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도 많은 바스켓 카운트를 가져갔던 김준이었는데요. 그렇죠. 김준과 조재윤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돋보여야 될 경기였죠. 네. 김준과 조재윤 같이 이렇게 바스켓 카운트를 많이 가져간다는 것도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또 돌파 중심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공격권 원주동부로부터 이 작전 타임이 끝난 뒤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43초. 점수는 2점 차.
8강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 전우현. 전우현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강한 압박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잘 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현. 장민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이미 그 전에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원주동구의 파울, 박찬웅의 파울이었습니다. 뭐 스크린을 갔다가 네.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 스크린 파울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이 저학년부 경기인데요. 박찬웅 선수가 이제 네 번째 파울을 보냈습니다. 네. 임선우 단독 대포 올라갑니다. 성공시킵니다. 오! 점수 동점. 점수 13대 13. 와우. 자, 잠시 침체됐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임선우의 득점. SK 응원단도 갑자기 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SK 분위기 완전 넘어와버리는데요. 네. 장민규 단독 돌파 과정. 아~ 자,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됩니다. 장민규 선수가 지금 동부의 에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경기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아. 자, 임선우가 이 공격의 활로를 뚫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민규는 바스켓 카운트로 응수합니다. 장민규 좌회투까지 성공. 점수 16대 13. 장민규 선수가 좀 공격에서 미흡했었는데 뭐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실책도 했었고요. 네. 근데 위기의 순간 에이스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그렇죠. 김준 단독 돌파. 하지만 올라가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헤드볼. 이번 공격권은 원주동부. 점수는 16대 13. 석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5초. 전우현 공이 없는 과정에서의 슈트에이스 있었는데요. 파울이 있었습니다. 조재현의 파울. 공격권은 원주동부. 다시 한번 전우현. 자, 지금 공이 없는 위치였는데요. 밝아진 위치를 보시면 정확하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민규 단독 돌파 외곽으로 다시 빼어줍니다. 그리고 전우현이 올렸는데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가져오는 김준. 임선우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김재현의 파울. 자, 양 팀 모두 이제 파울은 4개씩 가지고 있고 지금 4반칙에 걸려있는 선수가 박찬웅 선수. 원주동 박찬웅 선수만 4반칙에 걸려있습니다. 동부 쪽에서 작전 타임이 들어옵니다. 이제 양팀 모두 작전 타임은 다 사용을 네. 했고요. 동부는 이제 3점 앞서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최종 대회에서는 3점 휴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은 이제 실점을 해도 되겠죠. 네. 두 번에 이제 실점을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수비를 조금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30초 정도면 두 번, 세 번의 공격 이상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2점 차이로 최소한 1점이라도 올려서 뭐 점수 차이를 뭐 원 포지션 게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남은 시간은 1분 35초. 원주 동부의 응원단이 마지막 체력 보충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아직 남은 시간 1분 35초.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아직 승패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SK가 득점을 성공해준다면 동부가 또 쫓길 수 있는 입장이 그렇죠? 되거든요. 역시나 임선우 직접 마무리합니다. 임선우가 에이스임을 증명합니다. 동부가 너무 쉽게 실점했습니다. 네. 지금은 완벽하게 방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임선우의 득점 점수 한 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실점을 했고 SK는 네. 또 반대로 빠르게 득점을 했기 때문에 승부가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장민규 이번엔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렇죠. 파울이 선언됩니다. 장민규 선수가 저런 걸 잘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 경기 후반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유투를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파울 유도하는 이런 영리한 센스는 가지고 있는 장민규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 자유투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민규의 첫 번째 자유투. 아, 하지만 저희의 평가를 뒤집는 본인의 플레이. 점수는 17대 15. 네,
경기 상황에서 필요할 때 득점을 해주는 게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장민규 선수 진짜 그런 부분을 딱 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자유 투마트 성공시킵니다. 다시 석점차 1분 2초 SK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임선우 올라갔는데 어!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슛동 자 지금 바스켓 카운트로 선이되지 않았어요.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전에 파울이었다는 레플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SK 벤치 쪽에서는 어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스텝을 밟고 나갔다고 인정을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공을 잡은 게 아니라 네. 공을 잡고 스텝을 이제 밟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일어났기 때문에 슛 동작으로 봐야죠. 자 일단 공격권은 SK입니다. 그리고 임선우가 다시 한번 노려봤는데요. 이번엔 자유투 투샷. 점수 석점차. 양팀 선수들이 아주 치열한 승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시간 52초. 응원단들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가져가는 임선우. 오늘 임선우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요. 장민규 선수가 사반칙이었으면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장민규 선수가 일단 코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5반칙으로 해서 나갔던 걸로 봤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 장민규 선수가 4반칙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네.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이제 두 점 차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임선우 중요한 두 번째 자유투 성공률 좋습니다. 한 점 차. 저희가 경기에 너무 네. 쉽게 하다 보는 나머지 어느 선수가 4파울이었는지 그렇죠. 집중을 못했네요.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점 차입니다. 원샷 플레이. 전우현 풀코트 프레스를 주고 있는 SK. 박찬웅. 박찬웅이 위로 올려줬는데요. 이혁주가 잡아냅니다. 골밑 플레이 이혁주. 하지만 그 전에 파울. 남은 시간 32.2초. 점수는 한 점 차. 이혁주 선수의 높이 위대기 드란 그런 네.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라인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공격권은 동부. 원주 동부 입장에선 넣어놔야 이제 석점이라는 여유가 확실히 생길 텐데요. 반대로 턴오버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SK. 확실히 시간을 10분 활용합니다. 지금 경기 시간과 공격 제한 시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1초밖에 네. 공격 제한 시간 차이가 없는데요. SK 입장에서는 이 프레스로 가져와야 됩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원주동부.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지금 풀코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초 공격 제한 시간 5초 3초 여기서 헤드볼. 점수 한 점 차 남은 시간 3초. 공격권 SK입니다. 자 3초 이 3초에 정말 많은 사람의 운명이 이 3초에 걸려있습니다. 3초 동부는 수비를 그리고 SK는 득점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박빙입니다. 공격권 SK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위닝샷을 쏘게 될지. 조재현 멀리서 조금 짧습니다. 경기 종료. 승리를 가져가는 원주동부 한 점차 짜릿한 승리로 4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멋진 승부를 펼쳤네요. 자 원주동부 치열한 승부 한 점차 짜릿한 승리 4강전에 올라갑니다. 장민규 선수가 5반칙 대장 나가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네. 그 위기를 잘 극복해줬습니다. 홈에서 원주동부 마치 챔피언 결정전 우승과 같은 모습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4강 토너먼트 결정이 났습니다. 먼저 4강 토너먼트 먼저 경기는 삼성과 SK 경기인데요. 저희는 그 경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실내체육관입니다. 분위기 자체를 살아올릴 수 있는 원주인데요. 윤대성, 조재윤 선수가 선수에 올립니다. 동부는 A조 1위.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아드진이 좀 힘들었다. 머리 폭발을 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오. 마지막까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이 막판에 공격 2방을 잡은 다음에 잘 잡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거 붙였는데 아이고 발에 맞은 패드 붙였습니다. 선수가 이 위닝샷 쏘게 될지 조재현 멀리서 조금 짧습니다. 경기 종료. 승리를 가져가는 원주동부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로 4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멋진 승부를 펼쳤네요. 자 원주동부 치열한 승부 한 점 차 짜릿. 몬스터들이다. 안 되겠어. 공이 파워가 필요해.